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머리 일단 염색했는데, 염색하고 머릿결은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머릿결 관리하는 방법도 올려볼까 합니다. 일단 얼굴이 너무 땡기기 때문에 빨리 스킨케어를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핸드폰하고 이것저것 만져서 손이 조금 더러운 것 같아서 알콜로 손 소독 좀 해줄게요. 지금 이런데 트러블이 났던 자국들이 있는데 저 진짜 이거 영상에서마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노스카나 겔 지금 거의 다 써가거든요. 정말 저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이걸로 이 트러블 자국들을 좀 없애줄 거예요. 그나마 이게 있어서 이 흉들이 빨리빨리 없어지는 것 같아요. 좀 연해지는 느낌? 이거는 스킨케어를 하기 전에 맨 얼굴에 발라줘야 돼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토너 패드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낮에 쓰는, 아침에 쓰는 토너 패드 제품하고 저녁에 쓰는 토너 패드 제품이 조금 달라요. 저는 저녁에 이 스트라이덱스 토너 패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몇달 전에 올리브영 세일할 때 샀던 제품이고 이걸 써보니까 저한테 그렇게 크게 자극적이지 않아서 이게 아마 제일 바하? 함량이 제일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초록색이. 그래서 나중에 살 때는 조금 더 높은 제품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거를 밤에 바르는 이유는 이게 바하 제품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낮에 바르면 오히려 더 잡티를 생성해줄 수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각질이 막다 없어졌어요, 이 정도는 아니고 블랙헤드 다 없어졌어요, 이 정도 절대 아니고요. 좀더 평소에 많이 생기던 게 조금 더 잠잠한 정도입니다. 이게 엠보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으로 피부 결 따라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여기 약간 이거 좀 크림 바른 데는 조금 피해서 해줄게요. 목에 선크림을 잘 바를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목도 한번 이렇게 각질 케어를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여기 안에 그 토너? 앰플이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부만 하고, 얼굴 피부만 하고 끝내기엔 좀 아까워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잘 흡수를 시켜주고, 이렇게 각질 패드로 이런 팔꿈치 같은 데 관리해주면은 이렇게 뽀얀 팔꿈치 관리를 할수 있어요. 남은 걸로 다리 같은데 바디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따로 때를 자주 밀지 않아도 좀 보드라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V&A 안씨 옥시던트 레디언스 앰플이에요. 두루루. 그래서 이게 2주 만에 광채를 완성시키는 그런 광채 완성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앰플이라고 해요. 요즘에 완전 핫하더라고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칙칙함, 그리고 속기미까지 개선할 수 있는 더블 미백 항산화 앰플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렇게 아끼지 말자고요, 우리. 그리고 저는 목도 이렇게 발라줘요. 이게 폴리테놀하고 페나니치 워터로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항산화 케어를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흡수돼요. 근데 또 촉촉해. 이거는 속건조를 채워주면서 여기 겉에는 좀 보송하게 마무리해주는 제품이에요. V&A 안티옥시던트 하이드레이팅 크림이에요. 이거는 보습하고 수분에 뛰어난 장벽 강화 케어 크림이에요. 제가 지금 이 트러블이 나고 나서 되게 장벽이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장벽 강화 크림을 써주면은 아무래도 피부가 조금 더 튼튼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 크림의 텍스처를 보여드리면요. 젤 크림과 보습 크림의 장점을 합친 하이드라 멜팅 텍스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꾸덕꾸덕한 보습 크림 같기도 하고, 근데 되게 가벼운 젤 크림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꾸덕한 보습크림하고 그 가벼운 젤 크림 제형의 딱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초점을 나를 잡지만 이렇게 약간 뭔가 꾸덕하다가 또 끊기는 그런 제형이에요. 이게 다른 크림보다 피부에 2.5mm 더 깊숙한 곳에서 단단하게 채워주는 속보습 광채를 낼수 있는 그런 크림이라고 하거든요. 목에도 케어를 해줍니다. 여러분, 목주름은 관리하는 방법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최근에 그냥 무조건 얼굴에 바르는 만큼 목에도 진짜 듬뿍듬뿍 이런 크림을 발라주거든요. 앰플하고 크림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토피 때문에 목주름이 굉장히 심했는데 옛날에 비하면은 목주름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보면 저 엄청 피부에서 광나지 않나요? 이게 피부가 활성산소에 의해서 이렇게 좀 생기를 잃어버린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 제품을 쓰면은 그런 피부 보면의 광채를 살려주는 광채 리턴 앰플 크림이라고 불리더라고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VNA의 독자 성분인 폴리페놀로 광채 어린 피부를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2주 리턴 프로젝트라고 해서 실제로 그 다른 유튜버 분이 쓴 영상을 보니까 한 일주일만 썼는데도 피부가 푸석푸석 광채가 없다가 완전 광이 뿜뿜인 거예요. 근데 저도 그냥 진짜 아까 씻고 나왔을 때랑 지금이랑 완전 광채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요즘에 나이트 케어로 이 VNA 제품을 써주고 있고 이거는 요즘 진짜 입소문한 템이어서 여러분들도 조금 나 피부에 광채가 많이 사라졌다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너무너무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갑자기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많이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세린으로 그냥 입술을 바세린 너무 많이 바르면 입술이 꾸덕꾸덕하거든요? 약간 요플레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야 될까요? 아주 소량만 덜어서 이렇게 입술 각질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놀이 제품이고요. 아이래쉬 세럼인데 제가 속눈썹 펌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속눈썹이 다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속눈썹 영양제를 안 쓰면 안될것 같아서 그냥 쿠팡에서 보고 좀 후기 좋은 걸로 구매를 했거든요. 이게 봄 부분도 있어서 속눈썹 모공 케어까지 가능하고 그래서 이거를 요즘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고 있어요. 저는 아래 속눈썹이 좀 되게 비루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발라주고 보면은 제가 눈썹 지금 염색한 상태인데 이 끝에 부분에 눈썹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눈썹도 이렇게 발라서 좀 눈썹아 빨리 자라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제가 잔머리가 엄청 없지는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잔머리는 빠지고 나이 들면서 계속 머리가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헤어라인 부분에도 한 번씩 발라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마지막 여러분 까먹을 뻔했어요. 저 괄사 진짜 무조건 해주거든요. 근데 시간 없어도 여기 턱 라인 있죠? 여기 10번씩은 꼭 해주고 자요. 이렇게 로션을 발라놨을 때 로션이 다 먹기 전에, 크림이 다 먹기 전에 이렇게 해줘야지 그 피부에 마찰이 안 생겨서 자극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굴이 굉장히 잘 붓는 타입이에요. 괄사로 꼭 얼굴 라인을 한번 케어를 해줍니다. 또 시간이 없으면 아침, 저녁으로 그냥 10번씩이라도 그리고 여기 케이스로 내려줍니다. 이것도 10번만. 시간 없으면 진짜 딱 10번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또 림프의 독소도 좀 빠지고 얼굴 라인도 개선이 되고 피부 혈색도 개선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옛날에 괄사 마사지 를 보여드린 영상이 있어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